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벽돌을 좀 많이 하차를 하고 있어요. 벽돌이 약 24바레트인가 그렇고 레미탈이 또 한 열몇 바레트 되죠? 한 36바레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7시가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캄캄한 밤중입니다. 제가 라이트를 켜고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내리고 있습니다. 레미탈 지금 내리고 있죠. 일단 내려놓고 나중에 운반을 할 겁니다. 자, 차 한 대 내렸고 이제 두 대가 남았습니다. 벽돌 두 대. 저는 이제 간단간단한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현장에 차가 두세 대 와 있으면은 엄청 부담이 돼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오늘 이거 세 대 내리는데 약 세 타임 정도 흘렀습니다. 보통 이런 벽돌 같은 경우는 두 파레트씩 뜨는데 발을 조금 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벽돌은 그 레미탈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제 벽돌 파레트도 굉장히 무거운 게 있어요. 한 파레트에 거의 3톤 정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두 개를 뜨지 못하죠. 한 그런 이제 무거운 벽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파레트씩 떠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벽돌은 두 파레트씩 뜰 수 있어요. 야간에는 그 검은 옷을 입으신 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옷에 무슨 야광 처리가 됐대거나 그러면은 눈에 띄는데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옷이 대부분 또 검정색이죠. 패딩이나 겨울옷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정색이에요. 대부분 검정색이다 보니까 야간에 또는 이렇게 컴컴한 새벽에는 식별이 잘 안 됩니다. 또 야광으로 돼서 이제 반사물질이라도 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죠. 꼭 이렇게 작업할 때뿐이 아니라 지게차 작업할 때뿐이 아니라 그냥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도 컴컴한 곳에서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 겨울옷들이 검은색 계통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검은색 계통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죠. 대부분의 그 옷이 다 검정색이에요. 저도 검정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아마도 전체 교통사고에 조금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는 그 눈에 잘 뜨이는 그런 색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정색 옷만 입는 뭐 저도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검정색 옷 참 좋아합니다. 지금 오랜만에 지게차 발에 땀나고 있어요. 요즘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학교 공사 있죠? 학교의 공사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겨울철 비수기에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일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1월 달에 좀 따져보면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뭐 그렇다 그래서 또 밥 굶을 정도로 한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쇼츠에도 올렸지만
시계차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쪽 그 고양시 또는 파주시, 고양시는 이제 덕양구도 있지만 일산이라 그래야지 더 잘 알죠. 고양시와 일산 그 전체 그리고 파주 쪽이 대부분 이제 요금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요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기본 40분 내에 8만원씩으로 요금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 작업이나 야간 작업, 또 아침 일찍 하는 작업, 그리고 8톤 이상 이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요금을 좀 정하고 있는데, 보통 지하실 내려가는 작업 같은 경우 10만원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요금이 굉장히 세진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요금이 오른 지 한 2년이 되었거든요. 2022년 1월 1일부로 요금 인상이 되었는데 약 2년 만에 요금 인상이죠. 그때 이제 7만원으로 요금 인상이 되었을 때는 다른 장비들도 대부분 요금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별 부담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게차만 요금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그 장비들은 아직 말이 없거든요. 이제 2022년 1월 달에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다른 공공요금이나 또는 모든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때 이제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 요금 인상에 요금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 느끼기도 전에 모든 물가가 올라 버렸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년 만에 요금이 다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요금이 인상이 된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요금을 다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제 차차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8만원 요금이 정착이 되겠죠. 어쨌든 요금이 인상된 만큼 지게차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게차일 좀 더 열심히 하고 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도 사고 안 나고, 정말 사고 나면은 일 시키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정말 양쪽 다 고통이 심하죠. 마음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일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게차는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경력이 오래됐다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죠. 지게차는 사고 안 나는 것만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는데 사고 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머리 아파요. 어쨌건 사고가 나면은. 자,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차는 세 번째 차죠. 출혈을 해서 이곳을 못 들어와요. 학교 안으로 올라오지 못해갖고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트레일러를 어디다 세워놓고, 트레일러죠. 이 트레일러를 어디다 세워놓고 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밖에서 하차를 해서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자, 도로에서 하차를 합니다. 이럴 경우 필히 이 도로를 통제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저기 지금 화물차 간데 서 있는데 저것도 제가 내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떠서 들어갈 겁니다. 신호에 지금 오른쪽에 신호등이 있거든요. 횡단보도 신호등. 그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주로 작업을 합니다. 이곳은 그나마
차량 통행도 적고 사람 통행도 적은 그러한 도로예요.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서 하차라면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 이 땅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 저 벽돌 두 발에 뜰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앞으로 쏠릴 수도 있고 발을 깊이 넣어줘야 되고 또 회전을 하다 보면은 중심을 잃고 벽돌 팔레트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평지에서 하차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화물차가 좀 저 옆으로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도로를 막아준다고 저기다 대놓고 있거든요. 오히려 불편하죠. 제가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저 차량 때문에. 일단 지게차가 시야 확보가 잘 돼야지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데 차량을 통제해 주기 위해서 1차선을 막아놓고 있는데 오히려 불편합니다. 제가 이제 시야 확보가 안 되면은 어디서 어떻게 차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나중에 저 차를 치워주는데 지금 차를 옮겨주죠. 저렇게 이제 옮겨줘야지 제가 시야가 나오게 되거든요. 만약에 차를 여러 대를 하차를 한다 그러면은 작업하는 차량 외에는 다른 차는 지금 멀리 대어 주차를 시켜놓고 기다려줘야 돼요. 멀리 세워놓고 기다려줘야지만 제가 작업하기가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이곳은 이제 주로 그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그 출퇴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가해서 작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지금 양쪽에 또 신호를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화물차 사장님이 굉장히 또 또렷또렷하게 작업을 해주고 있죠. 신호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도로 위에 작업 정말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작업이죠. 이런 도로 위에 작업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동영상이 약 30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요즘 동영상 업로드가 제가 많지가 않아 갖고 자 지금은 왜 이러냐면 이제 이게 안 빠졌어요. 지게팔이 잘 안 빠져 갖고 왜 안 빠지냐 지금 도로가 비스듬해요. 잠깐만요. 자 현재 상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로가 이렇게 비스듬하죠. 비스듬한데 벽돌 팔레트를 이렇게 놨잖아요. 돌파레트를 두 개로 놓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지게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벽돌 파레트가 얕아요.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 지게발이 이렇게 평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 각도를 잘 조절을 하더라도 발이 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가 벽돌을 하나 고여준 거죠. 벽돌을 하나 고여주고 이 뒤쪽이 이제 지게차 여기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높아져야지 지게발이 좀 잘 빠져나오겠죠. 지게발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두껍습니다. 앞부분은 날카로워요. 앞부분은 날카로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앞에는 날카롭고 여기는 두껍기 때문에 이 벽돌 팔레트 같은 경우 수평을 잘 잡아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팔레트가 부서질 수가 있어요. 같이 딸려 나오면서 이 두꺼운 부분에 같이 딸려 나오면서 이 팔레트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 팔레트가 부서지면 운반하고 이러는데 별로 좋지가 않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발이 안 빠질 때 잠깐 벽돌을 거기다 밑에 고여놓고 지게발을 뺐습니다.
지금 이 벽도 씻고 오신 이 화물차 사장님이 굉장히 빠르신 거죠. 그 생각이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그런 굉장히 일머리를 잘 하신다는 얘기죠. 벌써 벽도를 많이 씻고 다녔기 때문에 지게차가 그걸 내려놓고 조금 멈칫거리니까 벌써 달려와서 지게발을 뺄 수 있도록 벽돌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저런 센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잘 돼야지 벽돌도 빨리 하찰할 수 있고 또 빨리 운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면 또 제가 사람이 없는 데선 또 제가 혼자 내려가서 벽돌을 고여놓고 또 지게발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되죠. 벌써 이분은 여기서 신호 정리를 해주다가 지게차가 멈칫하니까 벌써 와서 벽돌을 고여준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짬밥이고 연륜이죠. 어쨌든 이제 저 화물차 사장님 덕분에 하차는 조금 안전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런 분이 밑에서 신호를 해주면은 제가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이 없어요. 신호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호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상황 판단을 잘 해줘야지만 이 안전하게 끝날 수가 있거든요. 가끔 어떤 때는 이제 신호해 주시는 분이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방해가 돼요. 신호수 오신 분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지게차가 막 회전을 하는데 그 옆에 와서 신호를 하고 또 지게차를 세운다고 와서 손으로 지게차를 터치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옆에 이제 신호수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막 옆에 와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굉장히 오히려 신호수도 위험합니다. 신호수분들이 지금 우리 추레일라 사장님처럼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신호수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아주 마음 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긴장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사방팔방 뭐 눈이 몇 개가 된 것처럼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요 신호수 한 분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감 느끼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분 다음에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들이 신호를 해주면은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 하차를 해서 가지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짐을 들고 올라가면 저렇게 후진을 해주죠, 화물차가. 아, 이게 맞는 거예요. 지게차는 느리긴 하지만 짐을 들고 있을 때는 빨리 내려놔야 되거든요. 짐을 들고 제가 후진을 하고 양보를 하다 보면은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화물차 여기 뭐 일하시는 분이니까 저한테 양보를 해줬겠죠. 이 지게차가 짐을 들고 다닐 때는 조금 느리고 답답해도 양보 좀 해주세요. 그 간발의 차이가 사고를 불러오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한 개짜리니까 옆에서 이제 꽂아놓고 이제 또 한 대 남았네요. 이게 아까 이제 그 차죠. 도로 중앙에 이제 다른 차를 막아주기 위해서 세워놨던 차인데 저는 그럴 경우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야가 오히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3발트 반 개수로 따지면 4발트죠. 4발트 하차.
지금 제가 이제 그 지게차를 보면은 모니터가 쭉 있는데 모니터 하나만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팔레트 같은 경우 그 높이가 낮기 때문에 시야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 모니터 두 개는 전방 모니터거든요. 그 카메라는 킬 필요가 없는 거죠. 후방하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거 후방 카메라 요거하고 여기 이제 후방 감지기거든요. 요거 두 개만 켜놓고 작업을 하면 충분합니다. 또 이거와 이거는 이제 좌우 카메라 좌우 전방이거든요. 여기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고 이쪽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갖고 이 좌우를 비춰주는데 그때는 이제 짐을 큰 짐을 지어서 들어서 그 시야 확보가 안 될 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지금은 이 모니터 하나 갖고 충분하죠. 모니터와 후방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저 모니터를 못 봤다고 하더라도 후방 감지기가 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한줄 더 쌓고 있어요. 요거 지금 이 벽돌들은 결국은 다시 또 다 운반 작업을 해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첫날은 이것을 전부 한 곳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나중에 이제 가서 운반할 만큼씩 옆으로 운반을 해줄 거예요. 이 동영상 편집하는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나가서 또 옮겨줄 겁니다. 일단은 한 군데 다 모아서 하차만해 놓았습니다. 벽돌 하차 끝났고 이번에는 이제 이거 아까 이 반팔레트까지 옮겨놓고 저 밖에 내려놓은 거 있죠? 이걸 먼저 또 부지런히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하차해서 내려놓기만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이제 도로에서 하차를 해서 이걸 또 다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어쨌거나 제가 어쨌거나 이날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 먼 곳에 내려놓고 다시 또 운반. 이 벽돌 팔레트 작업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울 게 없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까 중간에 설명해 드렸던 그 지게발이 평지가 아닌 곳에서 이 지게발 빼다가 저 벽돌 팔레트가 같이 부서지면서 딸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하기만 하면 되죠. 그런 거 이제 지게발이 잘 안 빠질 때 강제로 빼다 보면은 저 팔레트가 부서지면서 그냥 같이 딸려 나와 버리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차할 때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보시면 이제 화물차를 위에서 봤을 때 벽돌 팔레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자, 지게차가 이제 여기서 하차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뒤에 팔레트가 여기보다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팔레트가 여기까지 나와 있고 이 팔레트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이걸 모르고 지게팔을 쭉 집어넣고 들고 나오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걸리면서 요 팔레트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뺄 때 항상 약간 이 벽돌 전체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꺼내줘야 되겠죠. 저 그림이 개판이 다른 게 잘 안 됐는데 다음에 한번 그림을 다시 이쁘게 그려갖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굉장히 초보적인 일인데 요 가끔가다 깜빡하고 그냥 끄집어내는데 물론 이제 지게차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돌리면서 빼나오는데
깜빡하면서 좀 덜 돌리면 이 부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뭐 초보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벽돌 놓는 방향 이런 식으로 놓으면 좋은데 뒤에 암놀 박스가 있어서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 화물을 적재할 때는 있잖아요. 그 같은 방향으로 화물을 적재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화물이 이 벽돌을 적재하는 데 있어서 뒤쪽에 암놀 박스가 있어갖고 그게 이제 방향이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몇 번을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운반할 때는 되도록이면 발을 깊이 넣고 운반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요철 같은 거 넘어갈 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거 넘어갈 때는 언제나 천천히 넘어가고. 자, 지금 이제 이 방향으로 갖다가 이 벽돌을 갖다 꽂아 넣고 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놓고, 자, 벽돌을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게팔이 여기서 꽂아버리면은 이렇게 놓는 방향이 있고 또 이쪽에는 이렇게 벽돌을 쭉 놨으면은 이쪽 부분에 또 이렇게 꽂았죠. 제가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 뒤에다 똑같은 방향으로 놓으면 좋은데 이 뒤에 암놀 박스가 있어 갖고선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게발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 두 개는 이런 방향으로 놓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갖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는 게 좋죠. 제가 같은 방향으로 넣어줘야지 이건 때 운반을 할 때 편리합니다. 이제 최대한 이 공간에 타이트하게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재를 다 이 한 곳으로 몰아야 돼요. 몰고 나중에 운반할 거기 때문에 이 막 여기 늘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이제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현재 방학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재를 잔뜩 늘어놔버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한 공간에 몰아넣기 위해서 좀 타이트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문밖에 이것까지 두 번 와야 되고 교문 안에 한 세 번 와야 되고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제 아까 캄캄할 때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8시죠?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8시가 됐습니다. 제가 8시 제가 7시가 안 돼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6시 한 50분쯤 되게 될 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이 깜깜해서 안 보이는데 작업은 8시 지금 2분이죠. 아까 몇 시에 시작했냐면 6시 한 50분? 7시에 약속을 해놨는데 제가 좀 일찍 왔거든요. 일찍 와갖고 한 6시 50분 정도에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럼 벌써 8시가 넘었으면은
두 타임째거든요. 이제 10분만 더 하면은 세 타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요거 10분만 넘어가 버리면은 두 타임이 지나서 세 타임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세 타임 작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죠. 이렇게 운반을 하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차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차를 해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차를 해야지 그 리스크도 줄어들고 또 작업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마지막 차가 오늘 트레일러에 싣고 오는 바람에 이 안으로 못 들어왔죠. 저 자재라 이곳에서 하차를 했으면은 벌써 끝났을 작업이죠. 멀리서 하차를 하고 멀리서 또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자,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어떤 때는 이거 만약 세 대를 하차하는데 두 타임에 끝났어요. 근데 오늘도 세 대를 하차하는데 오늘 세 타임에 끝난 거죠. 그럴 경우 현장에 계신 분은 그게 답이 나오죠.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에 계신 분들 있죠. 사무실에 계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똑같은 양인데 지게차 요금이 두 타임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세 타임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와 계신 그 소장님이나 반장님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는지. 그럼 그걸 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사무실에서는 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막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똑같은 자재를 싣고 오더라도 같은 양을 싣고 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게차 요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난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이 현장 작업, 영업용 지게차 작업이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항상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다릅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한번 내려놓고 지게차를 더 이상 사용을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오면은 분명히 지게차를 또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것 말고 다른 곳에도 이제 학교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이 벽돌이 여기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씩 들어가서 두 번에 나눠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곳은 이제 두 번 나눠서 내리기 때문에 오늘 내리고 내일 내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곳은 이제 그나 쓸 만큼만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나 쓸 만큼. 근데 여기는 이제 이건 한 번에 다 갖고 들어온 거죠. 자재를 한 번에 다 갖고 들어와서 한 군데 하차를 해놓고 다시 이제 운반을 해주는 경우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죠. 한 번에 다 온 다음에 나중에 쓸 때 운반해주는 거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운반 작업은 다 끝났고 아까 이제 내려놓은 그 레미탈 있죠? 몰탈을 갖다가 옮겨주면 돼요. 지금 주차장을 잔뜩 차지하고 깔아놨기 때문에 저걸 다 옮겨줘야 되거든요.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모아야 되는데 저 레미탈을 어디다 둘 것인가. 처음에 얘기로는 이제 저 오른쪽 부분에 이쪽 부분으로 갖다 놓기로 했었어요. 저쪽으로 일부분 갖다 놓고 나머지 이쪽 앞널박스 앞에 쌓아놓기로 했었는데 조금 변동이 됩니다. 어쨌거나 일단 요거부터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벽돌 다 옮겨놓고 레미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지니까 점점 차량이 늘어나죠. 뭐 납품하는 차량도 있고 저 아내가 이제 유치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급식차도 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 내미탈만 다 옮기면 작업은 끝입니다. 내미탈 두 팔레트 지게발 깊이 넣어줘야 되죠. 무겁습니다. 4톤 나가는 내미탈. 원래 제가 4.5톤 지게차기 때문에 4톤은 그냥 가뿐히 들어야 되는데 또 지게발이 길다 보니까 4톤이 들면은 버겁습니다. 그래서 지게발을 깊이 넣어줘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이곳에서 놓으려다가 이제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한 끝에 이쪽 구석에 다 몰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군데 다 몰아넣고 나중에 운반 작업은 이제 또 차차 일을 하면서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이 자재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전부 몰아넣고 작업을 끝낼 거예요. 자, 이제 동영상은 몇 분 안 남았죠? 지금 보시면 벌써 8시 23분 아닙니까? 이제 세 타임째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최대한 구석에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집어넣을 때 보면은 지금 도어 스토퍼가 있죠, 저기. 차량 스톱 시키는 그, 아니, 도어 스토퍼가 아니고 차량 스토퍼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지게발에 닿으면은 깨질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 레미탈 팔레트는 두 개 뜨게 되면은 발에 깊이 집어넣게 되면은 보세요. 이제 이 레미탈 팔레트 같은 경우 하나 두 개를 갖다가 지게차가 이렇게 발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밖으로. 지게발이 여기 보면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요만큼 이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차를 할 때, 여기 이제 주차 스토퍼가 있습니다. 스토퍼에 이 지게발이 걸리게 되면 이게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여기서 내려놓고 지게발을 좀 뺀 다음에 밀어넣으셔야 돼요. 요거 이제 스토퍼 깨먹으면은 뭐 물어달라 그러진 않겠지만 또 뭐 물어달라. 자, 보시면 이제 요게 스토퍼잖아요. 요 스토퍼. 요 스토퍼 이거 차량 스토퍼 이거 깨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현재 레미탈 같은 경우 지게발이 밖으로 튀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곳 하차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안전하게 작업 끝났습니다. 자,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